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메커니즘은 일단 한 사람의 스마트폰에 우리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. 가운데 있는 사람. 그리고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. 이 사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. 그죠?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보내온 사람에게 우리 그룹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어느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사람에게 보낸 내용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전파가 되는 거죠. 일종의 그룹 채팅을 말하는 겁니다. 그룹 채팅의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 그대로죠.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앱 인벤트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.